안녕하세요. 크리에이터 K입니다. 새로움의 탄생과 진화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제부터 무조건 새로워야의 세 번째 이야기, 다다, 구성주의, 절대주의, 더 스타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것입니다. 자, 같이 가실까요? 네, 다다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다다, 대체 무슨 뜻일까요? 전혀 유추가 안 되거든요? 이게 다야? 아이들이 총싸움하면서 다다다다다다 뭐야 이거 아니다. 뭐 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아재 개그를 하시는 건가요? 나름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 미안합니다. 그런데 이 다다이즘에서 다다는 제가 썰렁한 그 개그를 한 것처럼 정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네, 음성어일 수도 있고 우타어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어쩌면 다다이스트들이 한 작업들과 그 생각들을 들여다보면 다다라는 의미가 어떤 느낌인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다다이스트들은 제1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미쳐가는 세상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반예술, 안티아트를 주장하며 등장하게 되었어요. 이들은 직업과 작업 생각에 있어서 강력한 부정적, 파괴적 요소를 지니고 있었죠. 다다이스트 작가들은 충격, 반항, 그리고 무의미에 관심을 많이 보였어요. 격동기에 처한 유럽 대륙에서 그들은 전쟁의 공포, 유럽사의 타락, 기술의 발전을 맹목적으로 신봉하는 천박함과 그리고 신앙의 불완전성과 인습적인 도덕기범에 대해 맹렬하게 비판하고 반응하였죠. 그래서 모든 전통을 거부하고 그들은 완전한 자유를 추구하게 되었어요. 근데 전통과 인습을 거부한다, 이거 미래파랑 되게 비슷한 거 아닌가요? 맞아요. 실제로 미래주의랑 다다주의는 겹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프랑스 화가 마르셀 듀상은 이 운동의 가장 유명한 예술가였어요. 초기에 그는 입체파의 영향을 받아 소재를 기하학적인 면으로 분석하였으며, 미래파에서는 시간과 움직임의 표현에 대한 영감을 얻었죠. 듀상은 예술과 삶은 무작위적인 우연과 의도적인 선택의 과정, 그 과정 자체를 예술이라고 주장했죠. 예술적 행위들은 개인적인 결정과 선택의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절대적인 자유라는 철학은 그에게 이를테면 나무 의자에 세워진 자전거 바퀴와 같이 기성품에 의한 조각품의 창조를 허락해달라, 또 소변기와 같이 발견된 산물들은 예술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작업들을 시도하였던 것이죠. 뒷상이 복제된 모나리자의 얼굴에 수염을 그려놓자 사람들은 격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모나리자를 공격한 것이라기보다는 전통의 행포와 르네상스 인문주의 정치를 상실한 사회에 대한 기지 넘치는 일침이었던 것이죠. 듀상은 예술가라기보단 되게 장난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네요. 기성품을 가져다 놓고 이건 예술 작품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요. 아니면 이미 엄청 유명한 모나리자라는 작품에 낙서를 해서 이게 작품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보면 이거 나도 하겠다 싶기도 하고, 그런데 뭐 기존에 없던 것을 했으니 또 새롭기도 하고, 우리 주제의 무조건 새로워야 한다라는 주제와 되게 일맥상통하는 작가긴 하네요.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일반 사람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떠한 대단한 인고의 노력도 없이 보이지만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인정한 위대한 예술임은 틀림없어요. 그런가요? 왜냐고요? 지난 시간에 좀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재현과 표현이라는 말을 구분하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제부터는 더 이상 예술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과 상황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비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던 것이죠. 이를테면 예술이 철학이 되어버린 것이 아닐까요? 예술이 철학이 되었다. 그럴 수 있겠네요. 네. 숙련된 노동 기술이 아니라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 다른 사람으로부터의 소위 말해서 하청을 받아서 그림 그림이가 아니라 주체가 되어 세상을 표현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들으니까 예술이 되게 고상하고 품위 있는 행위가 되는 것 같네요. 뭐 무사람들은 예술로서 이 사회에 대한 비판을 한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다른 사람들은 이거 뭐 예술을 내세워서 너무 사회를 비난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해요. 실제로 당대의 사람들은 다다이스트들을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의 투정, 상식을 많이 벗어나면 망나니 취급을 하곤 했으니까요. 그런데 다다이스트들 중에 반항정신을 실제적인 사회 부조리에 대입시켜 사회를 개혁시키려고 하는 예술가들도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존 하트필드, 게오르게 그로츠가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들을 베를린 다다이스트라고 하며 그들은 혁명적인 정치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공공적인 의식을 고취시키고 사회 변화를 촉진하는 일종의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지향했어요. 특히 하트필드는 독일의 군국주의와 독일군에 대해 극렬히 반항했죠. 그래서 나치당이 그가 작업한 포스터와 책, 잡지와 표지, 정치적 일러스트레이션 등의 심각한 거부감을 가졌어요. 네, 일종의 그럼 사회적 예술, 예술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회 변혁 이런 건가요? 그렇죠. 베를린 다다이스트들은 강력한 선전 무기로서 포토몽타주 방법을 많이 사용했어요. 대표적으로 하트필드의 포토몽타주 기법은 사진을 직접 찍거나 이미지를 다시 고치지는 않았어요. 그럼 그 사진을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잡지와 신문 등에서 골라내서 거기서 잘라내서 그들을 작업했던 것이죠. 찍고 붙이고. 그러한 이유는 대중들이 이미 이렇게 보고 이미 봤던 것에 친숙함을 이용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때까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은 사진은 이게 빈곤층을 위한 예술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파트필드는 그러한 형식을 이렇게 이미지로 강력하게 끌어들여오고요. 노동자 계층의 즉각적 이해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로츠는 풍자 문학과 만화로 전쟁 이후 타락한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했죠. 그로츠는 계급 없는 사회를 주장하였고 그의 그림들은 사회가 부패하고 변질되었다는 인식에 따른 그의 정치적 신념과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그림처럼 말이죠. 네, 일반적으로 예술이라고 하면 사회와는 좀 동떨어져 있는 자기 내면에 대한 이야기 혹은 자기 내면에서 이르는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예술로 승화시키는 그런 작업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예술이 정치적이나 사회적인 이슈를 포함하는 그런 용도로도 쓰인다고 하니까 살짝 낯선 감이 드네요. 네, 그리고 예술은 전형적으로 삶을 좀 위로하고 삶의 가치를 좀 증진시켜주는 그런 일종의 힐링 효과를 주잖아요. 그런 여유로움이 좀 사라진다고 해야 할까? 그러네요. 그런데 이게 과거와는 달리 아방가르드 예술로부터 현대 예술의 아주 특별한 점은 자신과 세상, 또 세상 속의 나를 관계지어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죠. 낭만주의 시대부터 나라는 생각, 내가 보는 시선이 중요하였듯이 아방가르드 예술에 있어서는 나라는 사람의 생각과 표현이 더 강조되었고 예술적 행위로까지 확장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그 대표적인 예술이 베를린 다다이스트들이었고 비판을 넘어 행동으로 옮긴 예술가들도 있었어요. 그들이 바로 구성주의자들이에요. 구성주의요? 새로운 사회를 구성한다 이런 의미일까요? 맞아요. 네. 아방가르드 예술이라는 말이 마치 아방가르드 사회라는 말로도 이렇게 확장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러시아 아방가르드 예술 운동으로 대표되는 구성주의는 예술, 사회, 정치가 동시에 강조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대표적인 작가로 타틀링과 로드체커가 있는데 그와 함께 동조하는 주동인물이 25인의 예술가들이 있었죠. 1921년 동시대 예술현상 중에 예술을 위한 예술을 부인하면서 새로운 공산주의 사회에 봉사하는 산업디자인, 시각디자인, 응용미술의 전력을 다했던 것이죠. 이들 구성주의 예술 작가들은 이러한 일이야말로 새로운 삶을 준비하기 위해 구시대의 잔재를 청산하고 공동사회의 한 시민으로서의 예술가가 추구해야 할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쓸모없는 작업을 중단하고 이를테면 포스터에 눈을 돌려 사람들과 함께 소통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이었죠. 구성주의 이념을 공식화하기 위한 초기의 시도는 1922년 알렉세이 간이 발행한 구성주의라는 브로셔에 잘 나타나 있어요. 알렉세이 간은 구조와 조직과 구축이 구성주의의 세 가지 원리라고 주장하고 있죠.
구조는 시각적 형태와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통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고, 조직은 재료의 성질과 산업 생산의 실용성을 담는다고 볼 수 있고, 구축은 창조의 과정과 시각적 구성의 법칙에 대한 탐색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네, 뭐 구조, 조직, 구축 이러니까 마치 예술이 무슨 공학이나 사회학이 된 기분이 들어요. 그렇죠? 자, 구성주의자들의 이상을 누구보다 더 잘 실현한 사람은 화가이자 건축가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그래픽 디자이너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스키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리스키는 1917년 10월 러시아 혁명을 인류의 새로운 출발이라고 생각했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새로운 질서를 창조할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했고요. 기술은 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리스키는 예술가와 디자이너, 그는 자칭 그를 건설자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는 인류에게 보다 풍요로운 사회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예술과 기술이 통일되어야 된다고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리스키는 개인적인 미학 체험을 배제하고 공동체적 삶에 더 가치를 두는 예술을 강조하고 있었어요. 그의 작품을 지금 와서 보면 뭐 거의 디자인 프로세스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죠. 다음 작품, 적색세기로 백색을 쳐라 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예술관을 확연히 보여줄 수 있는 작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적색은 프롤레타리아를, 백색은 부르주아 계급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네, 작품을 볼 때는 되게 이게 심플하고 세련된 현대 디자인 같거든요. 그런데 의미가 되게 좀 과격하고 와일드하네요. 그런데 이제 K의 설명을 들으면서 들으니까 그렇구나 납득이 되는데요. 이런 설명 없이 그냥 보면 아, 이게 이해가 될까요? 마치 그냥 가만히 있는 작품을 두고 뭐 뜻을 여기저기 갖다 붙이는 느낌이에요. 그렇게 보이네요. 근데 그렇게 충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해요. 구상이라기보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추상처럼 느껴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얼마든지 그렇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아방가르드 예술의 등장이 과거의 형식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형식을 찾고는 있지만 그냥 무작정 새로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일종의 개념과 원리가 있어요. 아, 이 개념에서 벗어나서 무개념이 되자라던 낭만주의에서 시작을 해서 이제 뭔가 통일되지 않은, 여기저기 막 새로운 게 후후후 쏟아져 나왔던 약간 우당탕탕 느낌의 아방가르드를 거쳐서 신개념, 새로운 개념들이 막 등장을 하네요. 그렇죠. 무개념이 아니라 신개념이죠. 네, 우리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무개념이 아닌 신개념이다라는 정의가 여기서 마무리 지어지는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자, 역시 비송 적절한 타이밍에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이 구성주의 형식에 대한 신개념은 이론적으로 잘 정리해 주는 또 하나의 주의가 또 하나 있어요. 또 나오나요? 이놈의 주의. 뭐가 나왔죠? 절대주의. 절대주의. 절대주의라는 단어만 들어서는 뭔가 되게 완성된 느낌? 되게 견고한 느낌? 심지어 약간 숭고한 느낌까지 막 느껴지거든요. 그렇죠. 네. 네. 우리 그 절대주의 한번 알아볼까요? 네.